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주 갑의 송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때 저희들이 1차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해서 세종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우리 법에 따르면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을 빼고는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고 맞습니다. 이미 이전한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2차로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이 300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서울에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전에 제출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7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촉구 결의안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결의안 제출에 따라서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71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또 추가 보충 발언을 좀 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밖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있으시면 잠깐 받는 시간을 그렇게 갖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김영배 의원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울산에 계신 이상헌 의원님 함께 하시고 있고요. 나주의 혁신도 대표적 혁신도시죠. 신정훈 의원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전북의 전주의 김윤덕 의원님 함께 하시고 계시고 문진석 의원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모선 의원님 함께 하고 있고 세종의 강준현 의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민형배 의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도 예, 함께 지금 예, 오셨고 조호섭 광주의 조호섭 의원님 우리 균투계 간사위원님이십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분의 결의안을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문진석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총 71명의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어느덧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삼았고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의 법적 의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작업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2019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346개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105개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소멸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조정협의체도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우리는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벌어진 지역 간의 갈등, 지역 주민과 기관 노동자들의 반발,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등 숱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반발이 두렵다고 피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고 건설적인 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행정적 체계 정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포괄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단순 기계적인 배치가 아닌 지역별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시도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고민이 요구됩니다. 이에 이름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혁신도시로 발돋움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시행착오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버겁다는 이유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답은 분명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감한 도약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 계획은 그 도약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8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전남 나주아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이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지금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전국의 혁신도시 모든 혁신도시에 기공식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참여정부가 결정한 것은 또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 우리가 약속한 결정을 힘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로 오늘날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그리고 세종시까지 포함하는 지방 새로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4개월 동안 최소한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 과제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방에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만이라도 꼭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도 충분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이 정부 내에서 매듭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지방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전주와 완주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세계 세 번째 큰 규모의 연기금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운용됐을 때 엄청난 손실을 겪지 않겠냐고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내려간 지 3년여 동안에 서울에서보다도 두 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게 서울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사례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만 내려가 있지 다른 여타 금융기관이라든가 자산운용사가 단 한 것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혼자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집적이 되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고립되면 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균형 발전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동반 성장의 길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2차 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집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분산이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시 북구 갑의 조섭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가장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게 국가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돌아오면서 지역 발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균형 발전에 관련된 지향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재작년 2019년경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